안녕하세요 여러분, it's your Korean Sam. 제가 지난 영상을 한국어로만 진행해봤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제가 한국어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이상인 학습자들에게는 이런 영상이 좋은 듣기 자료가 될 것 같고 초급자에게는 제가 하는 말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영어 자막도 제공해 드리니까요. 영어 자막 보면서 오늘 영상의 내용을 공부하시고 그냥 한국어의 소리, 흐름, 뭐 억양 이런 걸 익힌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자막을 유튜브 CC 자막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영어 자막이 너무 바로 보이니까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영어부터 보게 돼서 방해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영어 자막만 제가 유튜브 CC 자막으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필요에 따라 영어 자막을 껐다 켰다 하시면 됩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맞추다와 마치다의 차이예요. 사실 이건 한국인들도 정말 자주 틀리는 맞춤법이에요. 생긴 게 비슷해서 헷갈리기가 정말 쉽거든요. 하지만 두 단어는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추다, 마치다, 둘 다 뭔가 맞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개념이 조금 달라요. 마치다를 먼저 볼게요. 마치다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는데 그걸 딱 맞았다. 이럴 때 마치다를 써요. 제가 대표적인 예시 두 개를 알려드릴게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구분하기 정말 쉬울 거예요. 하나는 화살을 마치다. 화살. 화살을 쏠 때 관역을 향해 쏘잖아요. 그 관역에 딱 맞았을 때 화살을 맞췄다고 해요. 목표에 딱 맞는 걸 마치다 라고 해요. 두 번째 예시는 일반적으로 더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바로 정답을 맞히다 입니다. 정답을 맞췄다고 하면 답을 틀리지 않고 맞게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답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죠. 맞는 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맞추다를 볼게요. 맞추다는 어떤 목표에 적중하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은 걸 이렇게 맞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퍼즐 조각도 우리가 맞춘다고 해요. 또 뭐가 있죠? 반지를 맞추다. 아무 반지를 사면 제 손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손가락의 모양과 크기에 맞게 만든다. 이걸 반지를 맞춘다. 이렇게 말해요. 성격도 맞출 수 있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사람이 안 맞는다는 건 성격이 너무 달라서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격을 맞춘다고 하면 성격이 다르지만 그 사람 성격과 비슷하게 나를 조금 바꾸는 거예요. 성격이 비슷해지게 노력하는 걸 성격을 맞춘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 예시는 입을 맞추다 입니다. 이건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입과 입을 맞추면 뽀뽀가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랑 거짓말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야기가 다르면 들키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말해요. 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자. 이야기가 틀리지 않게 하는 걸 입을 맞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마치다와 맞추다의 차이를 이제 이해하셨나요? 마치다는 목표를 적중한다는 뜻으로 화살, 정답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추다는 안 맞았던 걸 맞게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